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딱딱한 고체 재료 필라멘트가 뜨거운 노즐에서 녹아나오면서 층층층 형상을 만들어내는 일반적인 FDM 방식의 3D 프린터입니다. 그러면 SLA 방식은 어떻게 출력물을 만드는 걸까요? SLA 소개편에서 나오고 있는 이 프린터는 중국의 OMG라고 하는 SLA 3D 프린터입니다. 이 영상은 최종 출력이 끝나고 출력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영상입니다. SL 프린터도 탑다운과 바텀업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큰 출력물을 얻기 위해서는 배드가 아래로 내려가는 탑다운 방식이 좋습니다. SLA 3D 프린터가 사용하는 재료는 액체 상태의 레진입니다. 600x600x 높이 400의 대형 출력물을 뽑을 수 있는 이 OMG SLA 3D 프린터 안에는요, 240kg 정도의 레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출력이 시작되면 위에서 레이저가 나오게 됩니다. 이 레이저로 원하는 형상을 굳히게 되는 방식인데요. 배드는 점점 수조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사용되는 레이저는 출력 형상에 따라 속도와 파워가 다릅니다. 출력물의 가장 외곽을 형성하는 레이저가 파워가 강하고 천천히 움직이는 편이고요. 서포트를 형성하는 레이저는 굉장히 빠르게 여러 면적을 찍고 지나갑니다. 안쪽의 형상을 굳히는 인필 레이저도 외곽에 비해서는 빠르게 지나가는 편입니다. 한 층의 형상을 다 만들고 나면 리코터가 한번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리코터는 굳혀진 형상 위에 레진을 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레이저가 나오면서 또 한층 굳혀나가는 방식이고요. 배드는 점점 수조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레이저는 출력하는 모양과 세팅에 따라 다르게 움직이는데요. 네모난 면을 출력할 때의 레이저 모습입니다. 얇은 실 하나하나를 그리며 채우는 방식의 FDM과 다르게 세로 또는 가로로 지나가면서 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불을 끄고 촬영했을 때의 레이저 모습인데요. 면을 형성할 때 지나가는 레이저와 서포터를 만들기 위해 지나가는 레이저의 모양이 다른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레진을 레이저로 층층층 굳혀나가면서 3D 출력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출력이 다 끝나고 마지막에 액체 레진 안에서 짜잔 하고 끌어올리면 굉장히 멋있는데요. 배드가 넓기 때문에 같은 출력물을 한꺼번에 여러 개 뽑을 수도 있고요. 금형을 만들기 전에 테스트를 위한 커다란 출력물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레진에서 나온 저 출력물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바로 만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 모델링 파일이나 주면 출력이 가능할까요? 다음 영상에서 모델링 파일과 출력물의 처리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